V2에서는 V1보다 더욱 향상된 성능의 AF를 탑재하였는데요. 컨트라스트 검출 방식만을 사용하는 B4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상차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카메라가 가장 빠른 AF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B4 시선 모두 초점을 잡아놓는 데 있어 다소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V2의 경우 바로바로 초점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셔터렉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B4 그리고 C4 모두 촬영을 한 후에 화면이 검게 변하는 블랙아웃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니코는 V2는 아무런 렉 없이 촬영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